교육 실무 직원의 가장 큰 고충은 바로 고용 불안입니다. 비정규직 신분이다 보니 늘 불안정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. 경기도교육청이 고용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교육 실무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. 지난달 31일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교육 실무 직원은 모두 5,704명. 올해 초 무기계약 전환 조건을 현행법에서 근거한 2년보다 1년 더 단축해 전환율은 거의 100%입니다. 매년 이렇게 재계약을 한다거나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로 어디를 알아봐야 된다거나 이런 이제 면에서는 이제 부담이 덜해지고 고용 안정이 돼 있으니 그런 면에서 많이 편해진 거는 사실이고요. 이제 앞으로도 더욱 좋아질 거라는 기대도 되고요. 근데 단지 이제 현재 뭐 호봉제로 된다거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항상 불안하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일할 때도 저기 뭐 항상 걱정이 있었죠. 근데 요번에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완전 행복하고 그러니까 일한다는 게 감사하고 항상 든든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일하면서 아 든든하구나 이제 계약직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. 이들의 고용 불안 해소로 업무 연속성은 물론 전문성을 더욱 살릴 수 있게 돼 내실 있는 학교 운영에서 한층 더 기여하게 됐습니다.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년간 이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처우 개선도 보다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. 교육 실무 직원의 어떤 고용 안전을 통한 업무 능률이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안정적인 어떤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서 학교의 핵심 교육 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지난 5월 관련 규정 공포 이후 교육 실무 직원의 정년이 만 60세로 명문화되고 유급병가일 수도 15일에서 21일로 확대되었습니다. 임금 분야에서도 지난 3년간 6.4% 인상률을 보였습니다. 한편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일부 교육 실무 직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재검토할 예정입니다.